안녕하세요. 미디어 엿보기 히든 프리즘 여섯 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에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네, 저는 양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미국 나사에서 진행했던 머큐리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숨은 공신인 흑인 여성 3명의 그 감동 실화를 담은 영화였죠. 히든 프리즘. 히든 피겨스. 히든 피겨스. 네.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예. 네. 히든 피겨스. 그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배경이 됐던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 사회의 그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히든 피겨스가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원작이 있잖아요. 네, 원작 소설이 네, 있죠. 원작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작을 쓴 분이 아버지가 나사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계속 들어본 거죠. 나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계속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보니까 나사에는 여자가 근무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뭐 남자 얘기만 하시니까. 네, 남자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자기가 커서.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성들이 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 작가가 여자예요? 네. 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원래 그 영화에는 이제 이 세 명만 나왔는데 이분들만으로도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세 명의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 뭐 이 조사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빛이 안 났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없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캐서린 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레고의 그 이 캐릭터로도 캐릭터화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경우에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거의 다 백인 남성들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여성들도 들어오고 또 하나 이제 흑인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서린 존스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캐서린 존스인지 아닌지 그냥 흑인 여성. 그러겠죠. 이면 캐서린 존스가 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를 좀 알아야지 이 영화를 보는데 더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60년대 미국 사회. 60년대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네, 인종차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의 배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900년대 초에 이 시기에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그 힘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주정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했을 때 주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법들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그 영화에 보시면 화장실 나오잖아요. 네네. 컬러드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법적인 그 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예 법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흑인 화장실, 뭐 백인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게 차별은 아니라는 법이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이 그 법이 뭐냐면 짐 크로 법이라는 거예요. 짐 크로가 발의했나 보죠?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인종에 대한 분리는 하지만 같은 대우를 하면 차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흑인 화장실이 있고 백인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분리는 했지만 장소 분리했지만 대우만 있으면 아까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하는 것처럼 네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얘기를 들면 흑인 좌석이 있고 백인 좌석이 있으면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 짐 크로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하되 같은 대우를 해주면 된다라는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백인 학교가 있으면 흑인 학교도 있고 이러면 차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처럼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백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흑인들의 맞아요. 그런 고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이 법원 판결이 내려져 갖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모든 지하철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공사한 적이 있어요. 여자 화장실 쪽을 특히 많이 공사를 했는데 이게 판결이 뭐가 나왔냐면 변기수가 원래는 같았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소변기하고 저 이게 똑같았었는데 이게 여성들이 이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뭐 왜냐면 남자들은 서서 싸우면 되는데 여자들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시간도 더 오래 걸려. 네, 그러면 개수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두 배에서 세 배를 늘려라. 라고 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 대신 몇 년까지 다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가보시면 여장실은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개수가 훨씬 많아졌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명절 때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여자 화장실은 줄 서 있고 길게 줄 서 있고 남자 화장실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취지하고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난 불편하지 않으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왜 여자 화장실은 저렇게 줄을 설까? 라는 거를 고민은 했지만 저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 재판소에 가서 이게 안 됐으면 그냥 이해하면 넘어갔겠지만 이런 것도 화장실에서 물려온 문제가 됐겠지만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전혀 다른데 다르면 다르게 그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목상으로 그냥 맞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평등하다. 우리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법이 발의된 거죠? 그러니까, 예, 징크로법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그렇게 이제 그 법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법은 아닌데 원 드롭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 드롭 룰이라는 게 뭐냐면 피 한 방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인종 구별 방식으로 부모 중 하나가 백인이라도 비백인계와 피가 섞이면 비백인계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보면 선골 진골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백인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뭐 애를 낳고 이러면 말 그대로 그냥 선골인 거고 비백인계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제 저 사람은 백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법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회의 그 당시 사회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관습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원 드롭 룰에 따라서 뭐 피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흑백혼혈이라든가 황백혼혈은 천시되었고 그 다음에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이제 결혼과 섹스를 아예 언금했다고 해요. 결혼은 이야기했는데 네. 섹스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화였으니까 문화였으니까 법은 아니었고 네, 법은 아니었고 문화였으니까 하지마!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혹인하고 결혼하겠다 데리고 오면 부모가 뭐 반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아 이런 것도 있고 법 중에 이제 아까 그 주정부 법이 워낙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 그런 주정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둘 다 감옥에 넣었어요. 아, 네. 네, 2년인가 3년을 가두고 그리고 이제 계속 둘이 이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주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합법인주로 가는 거죠. 합법인주로 가고 그런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도 좀 얼마 전에 개봉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남자가 주체가 남자고 이 객체가 여성일 경우에 이게 강간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객체가 만약에 남자다. 그럼 이게 폭행이에요. 강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여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폭행이고 남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간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이건 강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행죄라는 거죠. 강간이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그럴 경우에도 폭행. 그것도 제가 남자면 네, 폭행죄라는 거죠. 그 법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언론 기사에서 그냥 강간이라든지 아니 성폭행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폭행이에요, 그냥. 죄로 따지면 여기는 법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부터 해갖고 이게 법문에는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사회가 발전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제 그 인간 안드로이드가 나온다. 이럴 경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얘를 때리거나 했을 때 이게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판단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얘한테 세금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더라고요. 그 로봇세 같은 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로봇세를 매겨야 되느냐 아니냐, 얘가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얘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먼 후대의 얘기일 텐데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생각으로서는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이런 원드롭 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흑인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흑인들은 1940년대, 50년대에 그 자신들의 인권 회복이나 차별에 대한 저항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이제 이런 주정부의 독립적 성향과 비백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 리틀록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957년 9월 아칸소 리틀록 교육연구회는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흑백 통합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4년에 있었던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896년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고 학교에서 흑백 분리가 미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하며 따라서 학교에서 흑백 분리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판결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또 미국 남부에서 주민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가 리틀록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틀록 사건은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한 백인 주민이 지방법원에 명령 정지 신청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의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지방법원 판사가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방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방법원의 명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해 9월 3일 흑백통합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법적인 근거는 되었지만 아칸소 주지사 오벌 포버스는 9월 2일 주 방위군의 명령을 내려 학교를 포위하고 흑인들의 등교를 강제로 막게 됩니다. 학교 학생들 학교 안 보내겠다고 군대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게 시민들의 폭력적인 대응을 예방하기 위해 것이라고 둘러대긴 했으나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죠. 결국 교육위원회는 연방법원의 도움을 청했고 법원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명령했으나 주방위군은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명령체계 틀리니까. 네. 9월 10일에는 이제 법무장관 등이 아칸소 주지사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연방법원에 신청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9월 20일 법원 명령으로 간신히 주방위군은 철수했지만 9월 23일 학교 문을 다시 열자 이번에는 백인들이 흑인 학생들을 맞고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개입을 시작했는데요.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은 리틀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의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포고문을 발표했고요. 이튿날 아침 리틀록 시장과의 협의에 따라서 아이젠하워는 아칸소 주방위군을 강제로 연방군에 편입시켜 주지사의 손에서 군 통수권을 빼앗음과 동시에 정규군을 리틀록에 투입시켰습니다. 결국 연방법원의 명령은 회복되었고 흑인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1958년 6월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연방군은 근처에서 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틀록 사건인데 학생들 그 차별하지 말고 그냥 아까 나와 영화에서 나왔듯이 나 백인 학교 다니게 해달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결정을 법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백인 학교 흑인 학교 구별하지 말고 그냥 네네, 그렇죠. 다 같이 댕겨라. 네, 남자 학교 여자 학교 하지 말고 남녀 학교 다 해라 이런 거죠. 내렸는데 네.
우리는 안 되겠다. 네, 백인들이 이제 반발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다녀라. 네. 같이 다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몇몇 학교겠죠. 그러니까 뭐 다 모든 학교에 다 개방한다고 해서 흑인들이 열심히 다 모든 학교에 다니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학교나 이렇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좀 다니겠다 이렇게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예 학교를 폐교시켜버려요. 흑인이 한 명이라도 등록을 신청하면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학교를 폐교시켜버려요. 다 다니지 마. 그럴 거면 다 다니지 마. 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창의적이네요. 그게 이제 기득권들이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나눠 먹자. 네. 그래? 그럼 나도 안 먹어. 이거잖아요. 네, 네, 네. 나도 안 먹어. 너도 먹지. 넌 영원히 못 먹게 만들겠어 내가. 네. 네가 죽을 때까지. 너 죽은 다음에 내가 하지 뭐. 이거지. 이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이것도 좀 유명한 얘기예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1940년대 50년대에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목소리가 되게 높아졌어요. 이 시기에 이제 흑인들도 백인 사회나 문화권에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그 50년대 들어서는 연방 법원이 헌법을 근거로 인종차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막 내리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기폭제가 된 사건이 1955년에 발생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입니다. 이 사건의 이제 간단한 개요를 소개해 드릴게요. 1955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무렵에 시내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시내에 있는 클리브랜드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그녀는 운임을 내고 11번째 줄 그러니까 흑인석의 가장 첫 줄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타더니 결국 버스가 만석이 되었는데 이후 백인들이 타자 운전기사 제임스 블레이크가 흑인석의 앞줄부터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흑인석 앞자리에는 파크스를 포함한 흑인 4명이 앉아 있었고 이들은 모두 일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너희 모두 자리를 비키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협박했고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에 이제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파크스는 경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시민단체와 이제 흑인 교회사회에서는 이제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동참하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12월 3일부터 보이콧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5일에 로자 파크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판결 결과가 벌금 $10, 법정 비용 $4를 포함한 14달러를 내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100 이상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흑인들에게 이 정도의 돈은 거의 벌금 폭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홀트 스트리트 침례 교회에서는 이 보이콧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네. 네, 이분이 여기에서 20분간 짧은 연설로 참석자들로부터 열광적인 그 찬성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 보이콧 운동 또한 이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뒀어요. 사실 그 버스의 주 소비자층이 흑인들이었고 이 흑인들이 버스에 타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흑인 지역으로 가는 그 노선 구간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냥 타지도 않는데 계속 돌아야 되니까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 대신에 뭐 택시를 탄다거나 카풀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백인 주부들이 그 자신들의 흑인 하인들을 직장에 태워주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정해진 시간에 일정 노선을 도는 공동 수송차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스 대신 이렇게 자신들이 차를 그러니까 운송 수단을 만든 거죠. 네.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백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까 학교 뭐 폐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2월 8일 이후에 모든 택시 회사들에게 45센트 이하의 금액을 받는 운전기사는 해고할 거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자동차 보험 회사들도
흑인들을 태워주는 카풀 차량은 보험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꼼꼼하다, 꼼꼼하다. 치졸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보험에 대한 거는 그 흑인 지도자들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보험회사 로이드에 연락을 넣어서 대신 보험 비용을 지불하게 이렇게 주선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안 타고 뭐 택시, 카풀 이런 것도 이용했지만 뭐 자전거라든가 노세, 마차까지 온갖 탈건들이 이 당시에 다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몽고메리나 뭐 백인들이 보면 어이 없었겠죠.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지지 선언을 받고 그 1964년 린든 GG 선언이죠. 지지 선언이 아니라. 졌어요.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네. 굿게임. 좋은 한 판이었습니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빌 라이츠 액트 오브 1964에 서명하면서 흑인들은 법적으로 완전한 평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뭐 평등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적용되니까 지금도 뭐 네. 여전하죠. 한참 차별은 여전하죠. 네. 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법의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까지 만들었으니까 흑인들도 자신들의 그 인권이나 차별에 대해서 부단히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와 백인 우월주의로 당선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뭐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인종차별 문제나 이런 차별을 가지고 구호로 내세우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는 정반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제시한 사람이었으니까 두 분은 이 오바마와 트럼프 아, 둘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만약에 붙는다 네. 누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지금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오바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 임기 1개월 남겨놓고 지지율이 54% 56% 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10% 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0%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취임한 지 6개월 미만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미국 역사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선거를 하겠지만 딱 고정 팬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대통령을 그 저기 뭐야 정해주는 스윙보트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걔네가 누구를 찍느냐. 예를 들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대통령 후보를 찍을 때 좀 이렇게 커다란 경쟁을 할 뿐이지 대통령이 될 때는 고 스윙보트 하는 누가? 우리나라로 치면 중도층 그죠 어디로 충청도. 움직이느냐 충청도 우리나라 치면 충청도 우리나라는 그 얘기 있죠 충청도가 찍은 사람들이 항상 대통령이 됐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스윙보트를 다 잡았거든요 힐러리가 잡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스윙보트를 다 잡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했던 거를 보면 왜 이 스윙보트가 지지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970년대 이후에 임금이 안 올랐어요. 거기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싼 값의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금값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그랬죠. 막아버리겠다. 물건 들어오는 거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거다. 그래 맞는 것 같아. 두 번째 임금이 내 임금이 왜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처지가 왜 이럴까 내가 어디 가서 술 계속 먹고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여권신장이 어마하게 됐어요. 여권신장이 뭐예요? 여권신장. 아 여권신장. 여성들의 권리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트럼프의 반대편에 여성이 있어요. 찍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짓 개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마초고 같은 막 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장벽을 만약에 내가 선거에 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남자들 마음들 중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는데,
아, 왠지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트럼프 캠프나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재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선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맞아요. 예. 놀랍게도. 근데 재선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선되면 어떡할 거야? 미국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이 큰일 나는 게 우리나라나 이 주변 국가들도 되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얘는 4년 있다 그만 두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또 된다? 8년을 버텨야 돼. 쉽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차별의 목소리를 크게 키우는 애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재선 또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확언을 할 수 없어요. 트럼프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얘는 후보도 안 될 거라고 그 많은 사람들 정치 평론가들이 다 얘기했어요. 내가 장을 짓겠다.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걔 진짜 장 짖었죠. 그래요? 네, 그 평론가는 장을 짓었어요. 뭐 아니야, 신문을 낸 스테이크를 먹겠다 그 얘기했죠. 장 짓는 건 저거 이정현 뭐하는거야 도대체.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대를 받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내가 우대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리에 위태하게 됐을 때 더 많이 뭉치겠죠. 더 많이 뭉치고 내가 기득권을 찾아야겠다. 소수의 그 한 줌도 안 해낸 그 기득권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요즘에 점점 불쌍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를 봤을 때와 내 처지를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아버지 한마디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예 이랬었는데 지금 하면 말이 들어갈까요 일단? 누구? 언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고정관념들이 더 많이 깨져야겠죠. 더 많이 깨져야겠고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유연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투쟁의 역사였어요. 물론 여기 정치적인 내용들도 좀 개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몇 개를 이렇게 던져주는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좀 딜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계속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인권 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도 그런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항상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는 인권이라는 걸 갖고 항상 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너나 잘해. 아 너나 잘해. 어? 이번에 또 사건 터졌다며 이러면서 지금 살짝 약 올리고 도망가고 약 올리고 소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당당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유럽 그 국민은 몇 개 빼고, 그죠?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내전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정착하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자국에 돈이 들어간다 아니면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그 부강하게 되고 좀 먹고 살만하게 된 이유는 18세기 이후부터 있었던 강력한 침략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쭉 빨아먹기 때문이에요. 착취해서. 그 착취당했던 그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더디게 했고 경제발전이 늦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전지구적으로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옆에 나라가 못 사는데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이게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한 이 보호막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다 잘 살게 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게 이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 이 지금 히든 피겨스를 갖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차별에 대해서 우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우대 받으려고 하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그만큼 이 노력을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우대를 받은데 노결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별. 그죠.
인종, 그 다음에 장남 이런 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걸, 그런 우대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뭐 화장실 얘기를 제가 같이 잠깐 했지만 신체적 특성이 틀리고 그게 행동하는 게 다르다고 하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이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우들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맞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 생활에 이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만 있으면 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팟캐스트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 2층 건물을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래요. 2층 건물이에요. 이것들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대, 한국 기준으로. 근데 그 엘리베이터의 용도가 뭐였냐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을 지을 때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온대요. 네. 와가지고 거기에 불편하면 통과 안 시켜준대요.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수정해야지 통과 시켜준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지.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을 분명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차별이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약자들을 배려하고 다양성 인정하려는 모습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제도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고요. 아니 있어요. 우리나라도 배리어프리 인증이라는 게 요즘에 나오는 건물들은 그렇게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따라갈 정도로 수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둘째는 아까도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단지 우리가 인지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런 그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대를 나왔는데 제가 학생회장을 뭐 1년 동안 잠깐 했었는데 그때 신입생 중에 지체장애 1급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받아보고 미리 알았거든요.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화장실 턱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왜냐면 장애우 친구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생처에 가서 이제 이런 이런 사건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놨다고. 전체 공사를 다 할 거라고. 학교에 있는 모든 건물에. 저 아무 말도 못하고요. 눈물 날 뻔했어 그때. 학생처장하고 얘기하다가 멋있다. 처음이었어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늦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있어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예산은 받아놨는데 공사 회사를 정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걸렸다고. 차근차근 한 건물씩 다 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런데 라고 했어요. 못하는, 그러니까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는 수업 강의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자기도 꼭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휠체어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층계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도 고마웠어요. 그 친구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그 강의실에 수업이 있으면 친구들이 다 순번을 짜서 그 친구가 계속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내려주고. 네, 올려주고 내려주고. 아예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도 물론 노력을 했고, 친구들도 노력했지만, 가장 큰 건 부모님과 그 친구였거든. 네, 그렇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요. 누가요? 그 친구가.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없으면 친구들한테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게 못 움직이니까 아예 밀폐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요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이제 다문화 가정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친구가 몇 명 있을 경우에는 그 친구가 그냥 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저도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더라고요. 가끔씩 놀리기도 해요. 너 피부가 까매 막 이러면 놀리기도 하는데 반대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TV를 보면 든 생각인데 그 EBS의 뭐 어떤 프로그램 보면 좀 약간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혼혈 같아요. 제가 봐도 백인 혼혈 같은데 오히려 그런 방송에서도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 혼혈아를 그 애를 보면서 단순하게 뭐 이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저런 애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아이들도 함께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같이 하고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예, 이 히든 피규어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줬듯이 우리 누군가한테 계속 감동을 좀 줘야겠죠. 그래서 고정하던 시각이 아니라 아 이래 이건 이래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다양한 시각을 봐야지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접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점점 더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가 그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너무 배타적인 문화가 좀 있죠.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 뭐야 박정희 정권에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화교예요. 왜 그러냐면 화교가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정희가 그걸 뺏으려고 했거든요. 화폐개혁도 화교한테 돈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일반 국민한테서 이 뺏으려는 게 아니라 화교들이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통화정책을 바꾸면은 얘네들 돈 내놓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없애버리고 다 이름을 바꿔갖고 다른 사람으로 환전한 거예요. 사실은 화교를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제일 물가가 안 오른 게 짜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얼만큼 올려라고 해야지 올릴 수 있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집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묘수를 낸 게 뭐냐? 삼선 짜장, 삼선 짬뽕. 이름을 다르게 해서 가격을 높인 거예요. 뭐 원래는 그런 게 없죠. 짜장면 짬뽕 그것뿐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다른 메뉴로 해서 조금 메뉴 업그레이드해서 금액을 확 올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타산이 맞으니까. 짜장면 파란색은 다 안 나온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한 거거든요. 화교가 가장 많이 있는 데 갖다가 조진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오래 누적된 거예요. 중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만만하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짱게. 히든 피규어스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백인들이 흑인을 볼 때의 눈빛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인 눈빛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네. 그게 연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 나도 저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게 제가 무슨 뭐 그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은 좀 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흥분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라고 하든지 국정원에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겠죠. 국정원도 시험 통과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어요. 아는 선배가 갔는데 소주 세 병 먹고 취했는데 아 대학 거지 같은 나온 게 술도 못 먹네 그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국정원에 학교 갈 정도면 응? 웬만한 실력은 되는 거거든. 그거 지금 국가기밀 아니에요? 국정원에 없애버리면 되지. 그것도 없어질 거야. 내가 봤을 땐 국정원 어디 거지 같은 것들이. 하여튼 지금 이해서 씨님이 좀 많이 흥분하셨는데 갑자기 이 차별 때문에 좀 흥분을 했는데 제 생각 그렇습니다. 정말 똑같이 일관된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4.3을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5.18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는 영화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 히든 피겟스와 관련된 미국의 인종차별 이야기와 또 그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나라 상황까지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차별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히든 프리즘 6회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